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잘 지내셨나요? 오랜만에 인사드려요. 3월 들어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, 다들 건강하게 봄잘 맞이하고 계신가요? 영국은 이번 주 내내 비가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다시 겨울이 온것 같이 추운 찬바람도 불고 그랬어요. 근데 오늘 잠깐 이렇게 날이 화창해요. 해가 잠깐 구름 사이로 나왔는데 너무 좋아서 정말 해가 잠깐 그 구름 사이에서 난 순간 한 5분 정도였거든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해만 이렇게 멍하니 그 바라보면서 그 순간을 즐겼어요. 정말 행복한 순간. 요즘에 저의 날들이 좀 그런 날들이었어요. 항상 먹구름 끼고 뭔가 불확실하고 좀 생각할 것도 많고 약간 모호한 터널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잠깐 이렇게 나온 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거 그게 또 인생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순간 스쳐 들어갔어요. 오늘 그 해가 잠깐 나온 그 5분 동안 제가 있었던 곳은 킹스턴이었고 킹스턴의 그 거리를 그 장을 보러 갔었는데 장을 보러 갔다가 잠깐 그 비추는 해를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눈을 감고 한 5분 정도 그냥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이었어요. 백화점 앞에. 근데 저 혼자 이렇게 눈을 감고 햇빛을 5분 정도 쐈거든요. 그런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봤더니 저의 맞은편에서 그 거리에서 그 노래하시는 분이 아름다운 정말 성악 같은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의 목소리였어요.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목소리와 노래와 그다음에 햇빛과 그 순간 멈춰서서 햇빛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나 자신 이렇게 발견했던 그세 가지의 요소들이 참 행복하구나 살아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햇살을 누릴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.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면 행복한 게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고 여러분은 요즘 어떤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? 각자 다 있는 곳에서 각자 이야기로 재밌게 다들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이제 뭐 가정적인 일로 인해서 조금 마음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.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. 한 며칠 동안은 좀 예전처럼 숨 쉬기가 좀 어렵고 좀 머리도 아프고 생각할 거리도 많고 그랬는데 내려놓음 이제는 내려놓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. 궁금하시죠? 오랜 기간 수련을 통해서 그 명상 그리고 브리딩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구분하면서 할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할수 없는 것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되어가도록 만드는 거, 혹은 되어가도록 그냥 두는 거, 내 영역이 아닌 것은 그대로 두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법을 좀 연습했더니 다시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졌어. 정말 호수 같아요. 정말 잔잔해졌어요. 사실 이제 9월에 영국 건축대학 입학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. 너그 영국 학비 비싸다던데 학비는 어떻게 할 거니? 앞으로 영국에서 뭐 살려면 어떻게 그 하우징 뭐 돈은 뭐 어떻게 할 거니? 정말 많은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, 불안, 걱정, 뭐 파이낸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봐요. 사실 중요하죠.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 거. 그런데 이제 그 걱정에 파묻혀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어려울 거고 저거는 어려울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계획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나가고 그리고 내가 진짜 행복한 거 그게 행복하니까 하는 거잖아요. 행복하지 않다면 왜 애써서 그 노력들을 할까요? 행복이 이곳에 있기에 제가 찾은 행복은 이곳에 있는 가치들과 굉장히 제가 찾는 행복은 그런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서 계속 거주하고 싶고 아들이 원하고 행복하게 저랑 그런 면에서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. 평화롭고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것.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걱정이 왜 제가 없겠어요. 저도 제 인생인데 왜 없겠어요. 하지만 그 고민에 파묻혀서 내가 진짜 이곳에 있는 이유, 그리고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힘을 잃는다면, 그 또한, 그건 아무
불필요한 걱정이라고 생각해요. 일단 당장 눈에 닥친 첫 학기 등록금부터 그리고 이제 비자 스테이터스를 변경하는 것들, 그리고 당장 올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, 그리고 계속 이제 뭐 학생으로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도 하면서 이곳에서의 그 생활비를 어떻게 꾸려 생활을 어떻게 꾸려갈 건지 조금씩 차츰차츰 계획하고 또 알아보면서 그렇게 move forward 해야 될것 같아요. 미리 모든 것을 다 계획하진 않아요. 하지만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건 큰 거, 정말 내 꿈, 내 방향이 향하는 그 안에서 그 틀에 맞춰서 이제 계획을 해 나가는 거,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보는 거, 그게 내 몫이고, 그걸 넘어서는 건 이젠 그때 가봐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.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주먹구구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.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. 하지만 주먹구구라도 지레 겁먹고 난 못할 거야, 이건 너무 어려워, 돈 너무 많이 들어, 못해, 이렇게 하다가는 또 파산할 거야 이런 걱정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그거야말로 실패한 인생이라고,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. 제 기준에는 그래요. 그러니까 꼭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뿐인 인생, 내가 살고 싶은 인생에 내 마음이 향하는 것, 진심인 것, 진실인 것, 그리고 진짜 내가 행복이라고 믿는 것, 그 가치를 향해서 한발한발 용기 내서 나가는 거. 제가 좋아하는 그 진아윤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이 뭐였지? 들숨에 용기? 들숨에 희망? 날숨의 용기?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할수 있어, 희망을 갖고 날숨에는 용기를 내는 거, 그게 이제 살아가는 제 방식일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? 각자 정말 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누군가는 지금 현재 이 순간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더 이상 변화는 필요 없어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, 그러면 축하드려요. 누군가는 저처럼 그래, 나는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싶어,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고 싶어, 좋은 습관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더 나아지고 싶어,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싶어,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라고 이렇게 저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, 아직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 어떤 분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들숨에는 희망, 날숨에는 용기를 내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, 인생이라는 시간을 행복하게 채워가시길 응원 드릴게요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영국에서 이렇게 인사드려요. 어디에 계시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, 또제 영상 놀러와 주세요. 감사해요. See you later. Bye.